안녕하세요. 판례연구 법률연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4년 3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국가유용자 배우자의 사실혼 사건입니다. 선고일이 2024년 1월 1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17666 판결입니다. 사건은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해서 파기 환송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. 내용 보시죠. 피고인은 74년 6월 28일 날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에 사망해서 86년 5월 23일 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이 됩니다. 이제 그 86년부터 이제 국가유공자 배우자로서 이제 그 유족 급여를 받고 있었죠. 그런데 피고인이 95년 4월 12일경에 B와 사실혼 관계를 이제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족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유족의 지위에서 제외하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피고인은 그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하지 않았죠. 신고하지 않았고 2019년 9월까지 보험 급여금을 63차례 수령해서 한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를 받아간 겁니다. 문제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그 제외되는 유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마치 사실혼이 됐음에도 신고 안 하고 계속 받아간 거. 이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. 이제 원심은 그걸 봤죠. 이거 신고하지가 급여 수령한 것은 처벌할 수 있다. 대부분 뭐라 하냐면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이 다시 혼인하거나 사실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에서 제외되고 총리령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보훈처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국가유공자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거는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식하면서 적극적 방법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혼으로 인해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는 거. 이거는 적극적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. 이 판결은 유족 제외 사유인 사실혼 신고 의무 불이행이 적극적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생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민사상 책임까지 없다고 보는 판결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. 다만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건에서는 판례는 다만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판단하는 것이죠.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국가가 환수 처분을 하고 돌려받을 수 있겠죠. 다만 이제 여기서도 뭐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민사 판결에까지 본 건 아니고 형사처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내용이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